안녕하세요. 컴사구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화면 보호기 변경하는 방법과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윈도우 시작 버튼을 클릭하고요. 화면이라고 입력을 하세요. 그러면 상단에 화면 보호기 켜기, 끄기 이런 메뉴들이 나오죠. 메뉴를 마우스로 클릭하셔도 되지만 키보드에서 그냥 엔터를 칠게요. 이렇게 하시는 게 더 편리하고 시간도 적게 걸리거든요. 설정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화면 보호기를 왜 사용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알려드릴게요. 모니터에 똑같은 장면이 오랫동안 보여지면 그 자리가 타서 자국이 남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프로그램을 열더라도 자국이 그 위에 겹쳐서 보여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화면 보호기가 필요한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심했던 건 엑셀 문서가 모니터에 그대로 찍혔어요. 셀하고 글씨까지 전부 다요. LCD나 LED 모니터는 안 탄다는 의견이 있던데, 안 타는 건 아니고 CRT에 비해서 훨씬 덜 타는 겁니다.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엑셀 찍힌 모니터도 LCD였어요. 자, 그럼 대기 시간 설정부터 알아볼게요. 저기 입력해 놓은 시간 동안 화면에 아무 움직임이 없으면 그때 화면 보호기가 작동됩니다. 정해진 건 없고요. 저 같은 경우는 5분으로 설정했어요. 이제 미리 보기를 클릭해서 현재 설정되어 있는 화면 보호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듀얼 모니터 사용 중이라 화면 보호기가 오른쪽 모니터에 나와서 모니터 설정을 좀 바꿨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현재 설정되어 있는 화면 보호기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빠져나갈 때는 아무데나 클릭하거나 키보드에서 이스케이프 키를 누르시면 돼요. 이제 화면 보호기 종류를 바꿔볼게요. 여기를 클릭하고요. 3차원 텍스트를 클릭해 줄 겁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이렇게 글자가 돌아가죠. 이제 내용을 바꿔볼게요. 설정을 클릭하고 이 부분에 내가 입력하고 싶은 글자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엔터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화면에 표시되죠. 다시 설정으로 들어가서 폰트 종류와 색상을 바꿔볼게요. 글꼴 선택을 누르고 나서 두꺼운 폰트를 선택해 줄 겁니다. 얘를 선택하고 확인. 색상도 바꿔볼게요. 단색을 클릭하고 나서 색 지정, 그리고 색 선택을 클릭해 줍니다. 저는 노란색을 선택해 볼게요. 확인, 확인. 미리 보기를 클릭하면 제가 선택한 색상과 폰트가 적용이 됐어요. 이제 다른 것도 선택을 해 볼게요. 리본을 클릭하고 미리 보기. 이런 형태의 화면 보기이고요. 얘도 설정을 하기 위해서 버튼을 클릭하면 이런 경고창이 나타납니다. 얘는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없어서 그래요. 다시 비눗방울을 클릭하고요. 미리 보기를 한번 볼 거고 설정을 눌러 볼게요. 얘도 설정할 수 있는 옵션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춤추는 다각형을 클릭하고 미리 보기를 눌러 볼 거고요. 설정을 클릭해 볼게요. 얘도 옵션이 없대요. 자, 그래서 오늘은 화면 보호기를 변경하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가지고 있는 사진을 이용해서 화면 보호기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